안녕하세요. 세상에 키가 엄청 크시네. 약간 왕원이 온 느낌이야. 첫 번째 우사인 볼트님. 네. 와, 이거 혹시 강남 씨가 지금 이미 드셔 보셨나요? 아, 이건 오빠 못 먹어봤어요. 아직. 이거는 저희 엄마 레시피라서. 아, 어머님의 레시피로 네. 오늘. 맛있는 냄새 나는데. 그지. 이것만 먹어도 그냥 맛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. 와 이거는 그냥 밥 바로 땡기다 이거. 참치 기름을 빼신 거예요? 네. 아 기름 못 참치. 기름 못 참고. 저게 너무 맛있겠다. 우와. 어, 이건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? 이거는 참치후레이크예요. 아, 이것도 참치로? 네. 저희가 일반적으로 캔참치로 만들 수 있는 거죠? 네, 캔참치로 만들 수 있는 요리예요. 아 거의 완성된 것 같은데요. 우리 첫 번째 참가자. 와, 와 단백질. 와. 아 나 좀 먹을 수 있을려나 모르겠다.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별로 없는데 와. 참치 김치찌개 별로 안 좋아해요. 아, 진짜? 오. 잠깐만 1번 아니에요? 어떻게? 우사인 볼트님. 나 탈락이다. 그치. 괜찮아. 아 그냥 너무 익숙한 냄새와 예, 비주얼이긴 해요. 네. 자 참치 뜨고. 아 근데 침은 나온다. 야 좀 맛있겠다 근데. 갑니다요. 뭔가 맛은 있겠다. 어 맛이 없을 것 같진 않은데. 저 사실은 아, 그렇게 싫어하진 않습니다. 맛 없기 힘든 조합이야 내가 보니까. 첫 번째 하하신선 하신 이유가 있나요? 아 그냥 오빠는 아무거나 다 잘 먹을 것 같아서. 아 맞죠. 네. 어유 이거 김치가 그 이게 호불호가 갈리는 맛이긴 해. 왜? 나는 좋아하는데 너무 그 묵은지처럼 약간 너무 셨어. 아 너무 셨구나. 근데 이거는 아 나 너무 아마 장훈이 형 안 좋아하는데 조금 한 번만 더 먹을게. 이거 아 왜? 이거 내가 고등학교 때 애들이랑 합숙하면서 먹었던 거 이거 그냥. 이걸 아 그냥 김치 볶고 참치 볶고 어. 얹으면 끝이야. 어 진짜? 아 너무 미안합니다. 아 진짜. 아 너무 미안합니다. 아 진짜. 아니 근데 이거는 나 탈락이야? 나 탈락인 거야? 나 탈락이야?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그 세계 최고의 금메달리스트가 또 음식에서는 실격을 당하는 아니,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. 괜찮아요. 아 너무 궁금한데 이거 후레이크 너무 맛있는데 이게 아 이거는 아니 너무 누가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자꾸 만들어내도 다 만들어 이거는 아니 우리 포로를 뭘로 먹으면 야 후레이크가 좀 저 아이디어 좋은 거 아니야? 야 건어물 그런 포를 막 찢어서 올린 거 같은 느낌이에요. 근데 먹으면 이게 달달하니 맛있어 후레이크가. 근데 아이디어는 사실 뭐 그렇게 좋다고 보기에는 조금 두꺼비 받은 첫 번째 참가자 사실은 오늘의 게스트 신선이었습니다. 어? 아씨. 세계 최고의 금메달 리스트. 어? 이분이 진짜 야, 강남 스타일입니다. 알 것 같다. 우와.
아, 또 아, 이상화 씨 모시겠습니다. 아, 제주 씨. 아, 이제. 안녕하세요. 아, 제주 씨. 아, 이제. 안녕하세요. 아우, 야, 너무 오래 제주 씨. 뭐야? 아, 미안, 미안, 미안해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나 너무 민망하다. 네. 안녕하세요. 이상화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상화! 이상화! 야, 근데 정말 혹평을 했거든요, 하하 씨가. 네. 네. 괜찮아요. 네, 예. 네. 아,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이제 저는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린 게 이제 그 다이어터들한테 그 추천할 만한 그러니까 건 아닌 것 같고. 다이어트들한테 추천할 만한 요리는 아니고 저희 엄마가 원래는 끓여주시던 삼시 김치찌개예요. 아니, 근데 아까 우리 하하가 김치를 좀 혹평을 했는데. 아, 맛있어, 맛있어, 맛있어. 엄마한테 직접 받아서 온 거예요, 설날 때. 아, 어머니. 직접 받아서 온 거예요, 설날 때. 아, 어머니 김치를. 어, 근데 이게 저희가 좀 오래 기다렸어요. 그러니까 더 익었나 봐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아, 근데 나는 너무 좋아해. 아, 하하가 아까 분명히 혹평을 했거든요. 나는, 그치, 그치. 아니, 나 근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. 나 정말 진짜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. 근데 너무 아쉽다. 거기 받은 기분 어때요? 괜찮아요? 너무 귀여워요, 이거. 하지만 쓸 줄 몰랐는데. 네. 아, 이게 자꾸 땡기네, 씨. 손이 계속 간다.